다니엘 775 Who are you? 2023년 7월 26일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22장 16절 앞에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통한 삶이란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잘 사는 삶이란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주면서 잘 살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잘 처리해주는 삶. 나의 눈과 마음이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과연 저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삶이라고 하였는데, 저는 과연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의를 잘 실천하고 있는지, 잘 순종하고 있는지, 아버지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나의 삶 자체가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